네, 두 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최근 기업 시민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지난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의 경영 이념으로 선포한 뒤에 이에 관계자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또 사회와 조언을 통해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시민 실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는 포스코 기업 시민 실장으로 계시는 양원준 전무가 100년 기업을 향해 기업 시민이 되다. 이 모든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의 기업 시민실장 양원준입니다. 포스코, 100년 기업을 향해 기업 시민이 되다. 포스코에서 기업 시민은 임직원들에게 공통의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 기업 시민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 1월에 기업 시민실을 담당하고 외부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을 드리면은 기업 시민실이 무엇 하는 곳이냐라고 많이 물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명함을 드리면, 기업 시민 좀 들어봤습니다. 포스코에서 요즘 기업 시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한 1년 사이에 포스코 기업 시민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요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스코 그룹 임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기업 시민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 좀 많은 사람들이 기업 시민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기업 시민 활동을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포스코 회사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68년 제철 보국을 기초로 창립된 회사로서 올해 52년이 된 글로벌 철강 회사입니다. 68년도 포항에서 첫 삽을 뜬 이후에 73년 일기 중공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85년 광양 제철소를 개소하면서 92년도에는 2천만 톤 생산 체계를 달성한 후에 현재까지 지속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 세계 철강 회사 중에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를 지키고 있고, 철강 전문 잡지인 월드스틱 다이나믹스가 선정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로 10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회사 설립 시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사실 묵묵하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71년도에 제철 장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육 인프라를 확충을 했고, 또 저희가 포항 아트홀과 광양의 백운 아트홀, 그리고 포스코 미술관 등을 설립을 해서 지역사회에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포스코 봉사단, 일포로 나눔재단, 스틸하우스 건축, 또 포스코에게 지역사회와 상생과 배려, 나눔은 포스코가 추구하는 상생활동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포스코의 DNA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8년도 포스코가 기업시민을 선포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철강회사로서의 지속성장과 함께 철강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사실 업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창립 이래 제철 보국의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50년 동안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2018년에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이라는 공간적 변화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포스코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서만 포스코가 성장할 수 있고 영속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최종호 회장께서는 100년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된 기업 시민이 과연 무엇이고
왜 포스코가 그런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를 보면 기업과 사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최대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난 8월에 의미 있는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 181명이 기존의 기업이 목적인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넘어서 고객, 직원, 공급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라고 서명을 하게 된 것은 경제사적인 의미가 사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인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존의 주주가치 중심인 기업의 패러다임을 채권단, 고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걸 보면 이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업의 역할과 목적이 변했을까? 금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양극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 또 환경 오염의 문제, 최근에 들어서는 기후변화의 문제, 국내로 보면 저출산의 문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거대화되고 또 업이 다양화되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책임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사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사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성장한 기업이 사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 거 아닌가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춘지에서 매년 발표한 글로벌 탑10 기업 선정 기준이 변하는 것을 보면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55년 시작된 발표는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를 발표했고 1983년도부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가장 존경받는 회사가 어디냐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는 기존과는 다르게 어느 기업이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느냐 측면에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또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에 발표한 순위를 보면 라지스트 기업 10위와 존경받는 기업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은 3개만이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라지스트 기업 10위와 세상을 바꾸는 기업 10위를 비교해 보면 월마트 1개 회사만이 같은 회사입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기업 1위에 들어있는 퀄컴을 보면 5G 칩셋을 저가로 생산해서 5G 인프라를 조성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세상에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느냐가 최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투자기관이나 고객사 요구사항도 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몇 곳에서는 기존에 생각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래리 핑크 CEO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ESG 관점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사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라는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가 세계 1위의 해상풍력 발전 회사인 오스테드가 포스코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내용으로 서한을 보내온 것을 보면 최근의 트렌드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 시대의 기업의 목재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업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또
또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해왔다면 현대사유의 기업의 목적은 기업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유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의 극대화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사유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윤의 극대화는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업의 목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선도적으로 기업 시민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즉 경영 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비전으로는 위드 포스코, 위아더 포스코를 선포하게 되었고 활동 영역도 비즈니스, 소사이티, 피플 영역으로 구분해서 그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재상도 경영 이념에 얼라인 되도록 실천 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산업발전의 역사에 기여한 것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심리란 뭐냐? 앞에서 거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업 시민이란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주체에다가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경영학에서는 시장에서 생산자, 공급자, 고용주, 피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경영학과는 달리 사회학에서는 자원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이윤 추구와 함께 공익적 가치도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업 시민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포스코에서 기업 시민. 그럼 기업 시민의 주체는 포스코를 의미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기업 시민이고 포스코의 임직원은 기업 시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직원은 각자가 글로벌 모범심이 되는 것이 기업 시민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모범심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정의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심이란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와 일상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는 매년 1월이 되면 포스코 모든 임직원들한테 글로벌 모범 시민 실천 서약이라는 걸 받습니다. 자, 포스코인으로서 업무와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런 서약입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Go the extra mile 이 철학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가 기업 시민이라는 새로운 길을 떠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에 대한 나침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기업 시민의 나침판으로서 저희가 기업 시민 헌장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게 됐는데요. 자, 포스코가 지향하는 기업 시민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작년 7월 25일 날 기업시민헌장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기업시민헌장에는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수십 차례 직원들이 참여하는 토론, 그리고 관련 내부 규정과 지침들과의 관계, 또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함께하는 토론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을 다듬어서 만들게 됐는데 그 기업시민헌장에는 자, 기업시민의 철학과 지향점, 비즈니스, 소사이티, 피플 각 영역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행동 원칙을 담고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이 한 방향 한 뜻으로 마음을 정리하도록 했고 또 대회에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의지를 알리고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기업 시민은 포스코인에게는 하나의 공통 언어입니다. 기업 시민 헌장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또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의 중거가 되는 기업 시민 포스코의 나침판이자 포스코 전 직원의 공통 언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 시민 헌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기업 시민 3년 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실천적 재고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기업 시민 실천 과제를 매년 한 건씩 수행해서 해당 성과를 도출하도록 했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는 기업 시민 실천 토론회를 통해서 부서의 특성에 맞는 기업 시민 실천법과 실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임직원들은 1인 1실천 활동을 통해서 업무와 일상에서 기업 시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직책자들은 경영층과 직원들 중간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스킨십을 통해서 기업 시민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정리해보면 다른 회사에 없는 독특한 포스코의 문화가 드러납니다. 자, 경영층이 얘기하는 탑다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버텀업, 거기에 중간 계층, 중간 직책자들이 활동하는 미들업다운, 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 시민 실천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CCMS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계층별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기업 시민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CCMS라고 합니다.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릴 건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든 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저희도 기업 시민 헌장에 대한 일종의 해례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기업 시민 헌장의 기업 시민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라면 CCMS는 포스코 모든 임직원들이 기업 시민을 스스로 실천하고 또 그네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역사에서 기업 시민 선포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BCAC, 그럼 Before Christ, After Christ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고 그래서 BC와 A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도 BC와 A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있어서 BC는 Before Corporate Citizenship, AC는 애프터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과거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기업 시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 시민을 통해서 포스코가 100년 기업, 영속 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만이 가지고 있는 DNA, 기업 시민 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에서는 기업 시민 실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한 이후에 기업 시민을 내재화해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펼쳐왔습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시민 실천 다짐 슬로건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 포스코의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모든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수첩에도 다 첫 페이지에 기업 시민 현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에서는 기업 시민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희가 기업 시민을 주제로 한 TV 광고, 기업 시민이다 편을 선보기도 했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 시민 포스코의 의지를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포스코에 있어도 기업 시민은 고유의 공통 언어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에서는 어떤 활동을 평소에 해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포스코에 있어서 나눔과 봉사는 당연하게 실천하는 포스코의 기업 문화다.
지난 2003년도에 창단한 포스코 봉사단에도 우리 임직원들은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재능 봉사단을 저희가 78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임직원들이 그 재능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저희가 해온 결과 포스코 임직원들의 2019년 봉사활동 평균 시간은 27시간입니다. 특정인이 27시간을 한 게 아니고 전체 임직원의 평균이 27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그 얘기는 포스코에서도 봉사란 이미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포스코에는 아주 특별한 배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봉사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직원만 해도 한 6%가 됩니다. 어떤 직원은 만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3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CEO가 직접 인증패와 함께 특별하게 제작한 배지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사람 찾기에서 그 사람을 조의를 해보면 그 사람의 봉사 시간에 따라서 레벨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급여 1%는 어디 갔을까 하는 얘기죠. 제가 2011년부터 포스코의 임원과 부장들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자기 급여 1%를 기부했던 운동을 저희가 확대해서 2013년 11월에 1% 나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1% 나눔재단은 급여 1%를 우리 직원들이 내고 그 우리 직원들이 낸 만큼 회사에서 매칭해서 회사가 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 3만 3천 명의 직원들이 직원 중에서 98%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나눔재단은 국내 어느 재단보다도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나눔재단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포스코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사무실도 포스코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하는 얘기로 굉장히 실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 나눔재단에서 하는 활동들은 크게 보면 미래세대, 다문화, 장애인,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문화 사업을 추가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1% 나눔재단의 주축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그러한 포스코에서 무슨 사업을 대표 사업을 하느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일 성과 공유회 장에서 6대 대표 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작년 발표한 6대 사업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다른 회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사와 협력사의 상생을 추구하는 동반성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 신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벤처 플랫폼 구축사업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출산 해법에 대한 롤모델 제시사업 뭐 청년 취창업사업 그 다음에 포스코의 철강 기술을 활용해서 해양 생태계 복원을 하는 바닷속 조정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로벌 모범시민 특유와 모범시민 만들기 사업. 이 6대 사업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의 임직원들은 업무와 일상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기업시민을 실천해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활동을 기업시민 내재화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성과 공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스코의 성과를 적극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기업시민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알리면서 기업시민을 체질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포스코의 기업심이 많은 기업들에게 기업이 나아갈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업시민을 문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포스코는
기업 시민을 내재화하고 이것을 직접 실천하는 체질화, 그리고 그 다음은 모두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ESG입니다. 작년 요맘때에는 기업 시민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알리고 또 확산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했다면 요즘은 저희가 ESG를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SG는 환경오염, 또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현 시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다는 시대적인 합의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스코는 이미 기업 시민을 선포했고 또 기업 시민 헌장에는 사회와의 조화, 공정과 투명, 또 동반 성장, 환경 보고, 또 안전과 다양성 등 우리가 ESG 이슈는 물론 UN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 목표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과 ESG는 상당히 연계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포스코는 이미 경영 이념으로 선포된 기업 시민을 제대로 실천을 하면 ESG 성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이미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제대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업에서는 처음으로 어디에도 없는 ESG만을 전담하는 ESG 그룹을 별도 신설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업,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희가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포스코에서는 그걸 기업 시민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코퍼레이트 시티즌십 밸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측정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 시민 선포 3년차를 맞아서 기업 시민 가치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시민 실천 성과와 공생 가치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또 대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기업 시민 측정 방법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영역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아직 외부에 저희가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올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기업 시민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스코는 감히 기업 시민을 모든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시민 가치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혼자 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가치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 이제 다 같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감히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시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또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사회 문화적 변화 운동으로 기업 시민이 확산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도 포스코의 기업 시민 선포가 어떤 선언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전개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비밀이 포스코의 고유 명사, 포스코의 경영 이념으로 여겨졌다면 저희의 바람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기업에서나 기업 시민을 사용하는, 즉 기업 시민이 기업의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 일반명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